네, 사실 저도 부랴부랴 MC를 보는 경향이 돼가지고요, 지금. 질문이 조금 사늘갈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저도 오늘 알았어요. 네. 지금 이제 아까부터 계속 공연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장르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. 힙합 지금 하시는 장르는 또 힙합, 또 뭐 섹시 댄스 버전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다른 댄스 팀 분들이랑 뭔가 강력하게 좀 다른 그런 자기의 그런 매력이 뭘까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는 잘 아시는 분들은 네, 잘 아실 텐데요. 네. 잘 모르시나요? 저만 안다고 생각해요. 네. 네,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. 네. 저희가 약간 보시는 것처럼 약간 센 이미지가 조금 있어요. 그리고 항상 공연을 하면 이상하게 여자분들이 저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. 저도 반했어요. 네. 저도 뒤에서 봐서 너무 아쉽지만 앞에서 이렇게 지키분들하고 지키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워요.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매력 터지세요. 한번더. 네. 저희가 정말 내세울 수 있는데 여자들을 저희가 가능한다는 게 이게 자랑하는 자랑인가요? 자랑을 하자면 저희가 여러 장르를 다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좀 강해요. 그래서 연습량도 엄청 많고 공연을 갔다 와서 연습실 가서 연습하는 경우도 엄청 많고요. 그리고 항상 팬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거예요? 저희가 항상 연습하다 좀 많이 올려요. 각자 인스타 그런데 얘기해도 되죠? 많이 올리는데 항상 메시지로 언제 쉬세요? 네, 쉬시는 날은 언젠가요? 팬분들이 이렇게 여쭤볼 정도로 요즘에 되게 많으셔가지고 아무래도 다양하게 해야 되니까 뭐 가요를 연습했다가 뭐 저희 노래도 연습했다가 힙합 했다가 네, 한 번씩 저희가 저희 정체성을 이루고 있어요.